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네네. 2023년도 네네. 내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네. 지금 경제나 네네. 국운이나 그게 네. 정치적이나 지금 많이 네네. 시끄러운데 네네. 어떨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잠시만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도에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개인 해산과 파산하는 사람이 더 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좋은 거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잠시만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내년에도 점점 폭락한다라고 조금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을 살 계획이나 이런 분들은 내년에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폭락을 한다라고 나오고 주식이나 이런 것도 또 폭락을 한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정치계는 잠시만요. 근데 정치계는 내년에도 서로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계는 혼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식자재 이런 거 사는 거 이런 게 값은 계속 폭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조금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직장을 구하는 데나 이런 거 경기 침체가 너무 내려앉기 때문에 내년에도 너무 힘들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내년까지 조금 저축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분들은 내년에도 크게 더 좋아질 것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계는 더욱더 시끄러지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내년에도 또 사고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또 큰 사고가 조금 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고 이런 게 또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크게 경기가 좋아지고 뭐 주식이 올라간다든가 부동산이 폭등한다든가 뭐 정치계가 잠잠해진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년 23년도에는 개면생의 저기 검은 토끼의 해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내년에는 제가 하경으로 보이고 들리는 게 저기 범띠, 용띠, 개띠, 돼지띠 요렇게가 조금 금전 재물이나 이런 게 상승한다라고 보입니다. 요분들띠 한번 조금 사업이라든가 조금 부동산이나 땅이나 이런 거 조금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잠시만요. 정치 쪽이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특히 내년에는 정치 쪽이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시끄럽다 그래요. 아,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좋아져야 될 텐데 내년까지도 좋다는 그런 게 안 들립니다. 보여지지도 않고 더욱더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보다는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년에도 더 힘내시고 저기 파이팅 하시고 크게 좋은 게 내년에는 안 보입니다. 많이 정치계 쪽으로는 시끄럽고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도 폭락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이 조금 더 없어지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더 많고 또 돈을 대출하다 보니까 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년에 좀 또 이렇게 큰 사고가 보여요. 물이나 불이나 이런 서울 시내 쪽 이런 쪽에서도 큰 인명피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조심하시고요. 크게 뭐 확 좋아지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 또한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래도 힘내시고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